진짜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. 설명을 그렇게 드렸는데 이렇게 못 알아들으시면 어떡해요 진짜. 그냥 제 말대로 하세요. 에? 모르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시라고요. 보호자분도 이해 못 하셨죠? 고생하셨습니다 교수님. 그리고 죄송합니다. 저 때문에 수술 연달아 하시게 돼서. 사과하고 오라고. 환자한테 사과하고 와. 그 전엔 이 수술 못 들어와. 눈물 때문에 그런 거 잖아. 환자 때문이라는 핑계는 왜 대? 한 번만 더 환자들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해. 나 그럼 너 안 봐. 네, 알겠습니다.